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네, 시작 전부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레코딩 처음에 입문할 때 특히 방구석 뮤지션인 시절에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게 제일 고민이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타 살 때도 기타 그 요새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 그 입문자용 패키지 해갖고 알죠? 기타 20몇만 원짜리에다가 똘똘이 앰프에다가 뭐 잭도 한 두 개 주고 피크도 주고 줄도 주고 튜너도 주고 뭐 줄감깨도 주고 막 이런 세트들이 되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초심자들이 아니 뭐 좋다는 것들 너무 많이 보고 정보도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그러면은 그럼 시작할 수 있어?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약간 좀 요 이야기로 제 경험담하는 이야기 드리면 네. 저 어렸을 때 기타 이펙터라는 개념을 몰라서 있잖아요. 기타에 암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치다가 이게 암을 이렇게 올리면 코러스가 걸리거나 뭐 디스토션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도 그랬다는 정말 거죠. 정말 네, 문외한이었던 그런 시절. 진짜 저도 몰랐으니까요. 맞아요. 이펙터라는 맞아요. 개념조차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으니까 초심자들이 어느 정도로 모르는지 지금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초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괜찮은 패키지 하나를 잘 모아가지고 이거면 일단 다 돼.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되게 정보를 잘 알아봐가지고 자기한테 나름대로 맞는 걸 잘 찾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맞아요. 너무 귀찮아갖고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귀찮아하는 그럼 거야.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남들이 괜찮다고 생각해놓은 것들을 싼 가격에 잘 모아놨다 그러면 이거거든.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건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 되는 괜찮은 패키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러네요. 그 속 편한 패키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초심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소프트웨어, 모니터, 스피커까지 하나로 모았다. 프리소너스, 오디오 박스, 스튜디오, 얼티밋 번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네, 얼티밋 번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오디오 박스 96을 했었잖아요.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에다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이 전체적인 세트의 어떤지. 네, 구성을 알아보고 오늘 실제적으로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맞아요. 할인은 얼마나 적용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네. 시간에는 실제로 이 패키지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버즈비 사이트에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지금 39만 9천원에 적용이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판매 가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Everything you need to record and produce. 네, 녹음과 프로듀싱을 하기 위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번들 안에 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스터 컴퍼니 없기 때문에 모든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어쨌든 당장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버추얼 키보드라는 기능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큐베이스나 뭐 우리 로직이나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뭐 벨로시티가 디테일하게 안 먹어서 그렇지 다 하실 수는 있어요. 뭐 마우스로도 하실 수 있고 귀찮다는 거죠. 그냥.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96 같은 요 오디오 박스 USB 96 같은 경우에는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되는 아주 네. 라이트한 인터페이스이고 그리고 뭐 대단히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닙니다만 네, 이미 저희 또 리뷰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8, 96 까지 케어가 돼요. 192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의 입문용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HD 헤드폰 이게 원래 다른 사이트 이제 그냥 대략적인 사이트마다 가격 정책이 달라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략적인. 기본적인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했을 때 헤드폰이 대략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는 HD 7 헤드폰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헤드폰이라고 해놓고 모니터 스피커 나와 있네요. 모니터 스피커는 요게 ES3E 3.5 모델인데 요게 한 15만 원대 가격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M7 컨덴서 마이크 이게 이제 가격이 15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M7 14만 원 정도면 14만 원. 네, 근데 이게 뭐 충분히 여러분들 초심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내주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HD7 헤드폰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다가 또 뭘 제공을 해주느냐 하면은 마이크 스탠드랑 케이블까지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를 알아봤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한 50만원대 초중반 정도 해요. 그죠. 가격 다 합치면. 따로 사면. 그리고 실제로 판매 안 하는 비매품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얼추 한 50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다 포함해서 얼마에 주느냐, 40만원, 39만 9천원에 준다. 요렇게 네. 아래쪽에 상세 스펙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상세 스펙 아니야, 상세 스펙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초심자 여러분들 이거 상세 스펙 봐도 몰라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요 패키지대로 사갖고 가서 연결만 주변에 좀 잘 네.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 나 연결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부탁하셔서 연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패키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거를 사면은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장비 최소한의 장비까지 다 되셔서 바로 녹음이라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모든 거를 해결해 준다. 한 방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39만 9천원에. 그렇습니다. 후드러 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비방송 용어 막 나오고 있죠 지금. 네. 후드러 깠다. 네. 되게 좋네요. 네. 자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연결만 잘 하시면 맞아요. 되고요. 이제 내가 여기다 건반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해모88 M오디오 이거 리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가격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피아노 나가죠. 연주자가 아니면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요새는 미니 건반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뭐 키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알아보시면은 5만원에서 10만원만 돼도 네. 이런 작은 오히려 되게 예쁜 포터블한 건반들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가져가시면은 여기 플러스 5만원 한 45만원 5만 원 정도에다 끝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실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희 오디오박스 96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번에 리뷰를 했었던 모델이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편에서 한번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엄청 가벼운데 뭐 그냥 모니터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준다 정도만 네. 돼도 그러니까 소리를 네.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 외부로. 초심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던 컴퓨터 스피커보다는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한 퀄리티다. 저는 일단 헤드셋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러니까. 헤드폰.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음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음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헤드셋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방금 전에 은총 씨와 함께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게 밖으로 소리가 차음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착용감이 일단 좋기 네. 때문에 피로도가 맞아요. 좀 덜한 스펀지가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M7 밑에 달려있는 이 너무 귀여운 네, 요게, 스탠드. 이게 마이크 스탠드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요게 사실 집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덜렁 주면은 이게 저거가 그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은 책상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네, 요렇게 잘 보이진 않겠지만 네, 내려서 요 앞에다가 기타도 이렇게 치시고 네. 이렇게 올려놓고 노래를 부를 때는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부르시면은 충분히 이것만 네. 가지고도 재밌어요.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요 케이블도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할 수 있게 마이크랑 네, 지금 요렇게 네. 네. 아예 캐논 네. 잭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초심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여기서 조금 아쉬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만원짜리 미니 건반 하나 추가하시면 네. 여러분들 세팅 끝납니다. 끝납니다. 밑에 있는 테크 스펙 같은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네, 어차피 그런 고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아주 참 적절한 세팅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얘네들만 가지고 작업 한번 해보자. 작업하는 그런 실제 활용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요 패키지 리뷰는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칠게요. 네, 방구상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